성경의 주요 예언, 오늘 20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번째 토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된 것. 그래서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그런 책이라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이제 부활하셨다. 여기 복음서에도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많은 그런 그 역사적 증거들이 있고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읽었는데 거기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직접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그 사실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예언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 안에 다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 경전을 가서 보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예언이라고 하는 게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이렇게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쭉 진행을 하시면서 미리미리 앞으로 진행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계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부활,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록,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쭉 해 나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또 인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놓은 하나님의 영들, 천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들이 있어요. 이러한 그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모든 계획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고 또 동시에 시간과 영원을 이렇게 꿰뚫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러한 그 인간적인 이런 존재들, 이런 존재들 향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가장 핵심 인물이에요. 따라서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을 쭉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시간과 영원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인류 구속의 그 역사가 이렇게 펼쳐져 나간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중요한 그런 예언들, 예언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것들이 성취된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왜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이 필요한가, 이거를 좀 잠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이 성경의 주요 예언 이 시리즈를 그것만 또 이렇게 들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좀 요약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필요성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중요한 그러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 성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같이 이렇게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보통 대신 속죄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신 속죄 죽음. 영어로 대신이라고 하는 말은 vicarious 이렇게 이야기해요. vicarious, 남을 대신했다 이런 얘기고, 속죄라고 하는 것은 atoning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씁니다. 자, 그래서 대신 속죄 죽음.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고, 죽은 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속죄라고 하는 말은 어톤이란 말을 썼습니다. ATONE 이렇게 해서 왜 이게 속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이걸 이제 영어로 atonement 이렇게 했는데 이걸 쭉 풀었으면 at one month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됐어요. 이렇게 둘로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불법들과 우리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이와 같은 구덩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메워야 그래 하나가 될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at one month,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at one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된그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게 그게 화해예요. 여러분, 화해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 갈라졌어요. 야, 이거 우리 화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하나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화해한다는 거예요. 화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인해 이렇게 갈라졌어요. 서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럼 서로가 이제 화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화해가 그냥 안 된단 말이에요. 화해가 그냥 안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이제 생겼는가? 아시는 것처럼 첫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발생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게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를 짓는 혼은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가 없는 누군가가 아니면 무엇인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8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여기 가서 보면 구속받았다고 하는 건 redeemed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redeem. redeem이라고 하는 거는 딴 사람에게 팔려나간 겁니다. 우리가 노예나 종이 돼서 팔려나간 거예요. 그 팔려나간 걸 다시 찾아오는 게 그게 리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주잖아요. 우리가 딱지치기를 해도, 딱지를 잃으면 어떻게 뭐 돈을 주든지 사탕을 주든지 뭘 해야 딱지를 다시 주지. 그냥 안 주잖아요. 우리가 죄의 시장에 팔려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면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죄의 상태에서 이걸 다시 데려오는 그 일을 성경은 리뎀션,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리뎀션, 다시 찾아오는 거. 그래서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어떤 물질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다. 근데 피가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에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 졌을 때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벌써 읽어봐도 구속을 받으려면 피가 있어야 되고, 피라는 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을 살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요 간단하게 벌써 이 4절 안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신서를 읽든지 계속 읽으면은 죽음과 부활 이게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서. 그렇죠? 자, 이렇게 돼서 첫 아담이 망쳐놓은 그 일을
마지막 아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일이 신약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을 화해 헌물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propiti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화해 헌물이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화해 헌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려면 하나님이 그냥 오케이 할 수 없단 말이야. 죄가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죄 있는 자를 죄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화해 헌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화해 헌물. 그 화해 헌물은 반드시 죽음으로 피를 흘려야만,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죄 있는 사람을 위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들이 죽었고, 그게 어느 면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endless cycle, 끝이 없는 사이클이잖아요. 짐승이 죽고 계속 죽는 거. 이 일을 하나님이 끝내시고자, 그래서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영원 무궁한 화해 헌물이 되시는 거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 죽음의 필요성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돼서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 그래서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왜 필요하느냐. 부활이 필요한 이유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지난 몇천 년 동안 마귀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을 속박 가운데 집어넣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 이걸 가지고는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수가 없어요. 이 몸을 가지고는. 그렇죠? 처음에 그 아담 같은 경우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나무 실과를 계속해서 먹으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 죄 지은 이후에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시면서 마귀가 망쳐놓으려던 그런 그 모든 일들을, 그거를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시려고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일이 있음을 보장해 주는 게 첫 열매거든요. 이렇게 돼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부활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 모든 것, 이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을 한 몸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뭐냐? 뭐야?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사도 바울이 그난 30년 동안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전한 복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전해야 될 이 복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 성경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나오는 뭐 인명 지명부터 지금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의미, 그렇죠? 이걸 모르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사실 다 지식적으로 다 알아도,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서 보니까
이걸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십니다 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거를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됩니다. 다른 건 뭐 첫째 날 하나님 뭘 창조하셨냐, 둘째 날 뭘 창조하셨냐, 그렇죠, 다윗이 언제 살았느냐, 뭐 이런 거 다 자세하게 몰라도 돼요. 그렇죠. 뭐를 정확하게 알면 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렇죠. 나에 대해서, 그렇죠. 죄 문제와 상관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거를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구조들 저와 함께 그냥 같이 쭉 찾아가 보면서 제가 쭉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데 그래도 그냥 하나씩 이렇게 찾아보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거 하고요.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계속 예언하시잖아요. 내가 죽는다,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다. 그렇죠? 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사건을 가지고 사도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로 넘어가서 그렇죠 이 죽음과 그 부활이 뭘 의미하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하고 증언해 주시는가 해서 이걸 쭉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이런 시각으로 보면 성경이 전체가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렇게 하나로 쫙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관통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걸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언이 성취된 거 이걸 눈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묻게 되면 이 자료와 함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과 같은 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대언자들이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전서 2장에 가서 보시면은 1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거를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어프리시에이션을 좀 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 자 가서 보니까 1장 8절에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왜 이렇게 너희가 기뻐하냐.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초대교회 전 세계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고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왜 혼의 구원이라 그러냐? 왜 영의 구원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렇죠? 네, 성경에 가서 보시면 전 인격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인격. 다시 말해 구원받으면 영과 그 다음에 혼과 그 다음에 몸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가서 보시면 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 자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구령하러 나간다도 사실은 soul winning이에요. 구령이면 spirit winning이 돼야 되는데 스피릿이 아니고 원래는 구혼이 되는 거예요. 구령하러 가자 그러면 안 되고 구혼하러 가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혼 혼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혼을.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혼을 강조하고, 어떤 경우는 영을 강조하고, 그렇죠? 나중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건 결국 몸에 뭘 얘기하는 거,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영과 육과 혼, 사람을 구성하는 세 요소를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그 이유는 어떨 땐이 혼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은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이 뭐냐? 우리 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혼, 나 자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는데 언제 했냐? 구약시대에 한 거예요. 지금 이게 AD 뭐 60년이고 이쯤에 이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전에 지금 성경이 없습니다. 그럼 옛날에 그 대언자들이 다 기록했다는 건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많은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영감을 이렇게 주셔서 기록을 하라고 했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를 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그들이 자기들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너희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사야 대언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같으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증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 메시아가 받는 그런 영광도 대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초림과 대언을 다 같이 대언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림과 대언의 대언이 한 대언자의 입에서 나가는데, 그게 어떨 때는 한 구절에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모든 게다 깜깜하게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 이 뒤에 살면서 이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 보니까 초림 있고 재림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언한 모든 것이 사실은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해 대언한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서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예언을 한 대언자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약시대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뭐라 그럴까? 커다란 위안입니다. 참 좋은 거를 우리가 이제 받는 것과 같은 그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있고 영광을 받는 메시아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예수님 직접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과 죽음은 그거는 초림 때 일이고, 그 다음에 영광과 통치는 재림 때 일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잘못 이해하고 어떻게 해요? 두 명의 메시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명의 메시아가 한번 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오신다. 초림 재림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2000년 전에 온저 메시아 저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다. 예,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오실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러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영광을 받는 메시아가 따로 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석을 하는 오류를 이제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명의 메시아가 아니고, 한 명의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한 메시아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신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이제 다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몇 명쯤 살았을까요? 이 땅에. 한 6천년 동안. 뭐 제가 정확하게 뭐 통계는 안 내봤지만, 뭐한 3, 400억? 뭐그 정도는 살았을 것 같아요. 300억, 400억 명의 사람들이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만큼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만큼 그 사람의 출생,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죽음, 그 사람의 부활, 여기에 대해서 예언이 돼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300억 사람 가운데. 여러분, 세종대왕이고 뭐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나 있어요? 하나나 예언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뭐 소크라테스니 부처니 뭐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세상에 뭐 나폴레옹이 누구 다 해봐도 예언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의 출생과 그 사람의 삶과 그렇죠 그 사람의 죽음과 그 사람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언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그 출생,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로 영어로 얘기하면 saturation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이 가득 들어있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 오셔서도 계속 말씀하셨고, 그렇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모든 토픽이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묘한 거예요. 우리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묘한 거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는 이런 모든 것들의 집합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그 이후에 마태복음부터 그 다음에 이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거에 대해 증언하는 거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까지 모든 구절이 다 예수님에 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뭐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상식적인 그런 걸 얘기할 때 뭐 이스라엘은 무슨 역사를 얘기하거나 뭐 식물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얘기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잖아요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요 옆으로 가시면 누가복음에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 자, 보세요.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대언자들의 글, 그 다음에 시편이 구약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세 부분. 근데 그 세 분이 100% 다 나에 대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 그렇죠? 이것들이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된다. 거기 무슨 백향목 이야기하고 이런 거, 이런 것까지 성취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모든 게 예수님에 관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안에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먼저 구약성경에 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 가서 보시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창세기 3장 15절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이제 뱀에게 이제 하시죠. 3장 15절에 내가 너와 뱀과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여자의 씨가 뱀의 씨를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 아주 치명타를 가한다는 거죠. 이제 머리가 상하면 뭐 사람도 그렇고 죽는 거 아니에요. 죽든지 아니면 뭐 불구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발꿈치를 상하면 하여튼 공격을 한번 당한 거지만 치명적인 건 아닌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이 마귀의 씨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씨 메시아하고의 엄청난 그런 어떤 갈등이 있을 거고, 그거를 지금 신약성경에 이걸 다 우리가 와서 해석을 해보면 여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게 초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쯤은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이러한 거를 지금 보니까 언급을 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그 끝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쫓으실 때 3장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가죽옷.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려면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대신 죽어서 사람의 이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곧바로 4장으로 넘어가니까 뭐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희생예물 드리는 게 나오는데, 아벨의 이 희생예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 하는데, 아벨은 뭘 드렸느냐 가서 보니까 4절에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다. 여러분, 기름을 갖고 오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쭉, 아, 이게 짐승을 죽여서 사람의 죄를 덮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맥락으로 지금 성경이 이렇게 풀려가고 있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금방 조금만 이렇게 성경에 눈을 뜨게 되면 그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대신 속죄 희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아벨의 그 희생예물을 받으시고 이런 거 하면서 대신 속죄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거를 실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이제 사람의 죄를 지은 그 이후에 곧바로 등장하는 게 짐승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근데 짐승은 죄가 없잖아요.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더럽긴 해요, 짐승이. 그렇죠? 더럽지만 죄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깨끗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죗덩어리고. 맞습니까? 예, 소나 이런 거 지저분해요. 근데 죄는 없습니다. 죄 없어요. 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개도 죄는 없어요. 사람이 죄가 있는 거지.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그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죄 짓는 거,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사람을 구속하는 거, 그렇죠? 그 구속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레위기를 통해서 죄 없는 희생, 이 예물을 가지고 죄를 가려야 하나님 앞에 온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게 그게 레위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구약시대의 모든 희생예물 드리고 한 이것이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대신 속죄 희생,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이후에 양이 죽거나 소가 죽거나 이게 짐승이, 죄 없는 짐승이 이렇게 죽을 때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앞으로 다가올, 그렇죠, 메시아의 죽음, 그거를 하나님이 예표로 주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읽으시면서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죽이잖아요, 이삭 대신에. 그렇죠? 이런 것들 쭉 죽이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올 때마다 그냥 양을 죽였구나.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앞으로 오랜 시간 뒤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그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내 날들 보기를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그와 같은 내용이 그런 맥락에서 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리게 될 때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느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대신 속죄 희생,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뭐 앞으로 2000년 후에 올 무슨 예수입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이러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 이거를 아브라함이 깨달았다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창세기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12장에 유명한 이집트 탈출 사건이 나오고서 그 탈출 사건에도 뭐가 등장을 해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게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에 이 양 기둥과 그 다음에 인방에 갖다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뿌린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 뿌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뿌리지 않습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판에 뿌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형식적으로는 교회 나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그 마음판에 그 피를 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 이번엔 전체가 다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희생 예물을 드리거나 욥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희생 예물을 드리거나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서 이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그때에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그 공동체 전체가 어린 양의 피를 보는,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앞으로 대신 속죄, 이 온 민족을 구속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온 세상을 구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실체로 온다고 하는 거, 이거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그 사건이 출애굽기 이제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놓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 땅에 나와서 그래서 침례자 요한 앞으로 걸어가니까 침례자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해서 실체가 왔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이제 많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그 두 군데를 대라 얘기하면 시편 22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자, 다윗의 시 해서 여기서 몇 가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시편 22편 또 이사야서 53장 자체를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근데 그거 한 걸 보도록 하시고 시편 22편 지금 다윗이 곤경에 빠져서 1차적으로는 지금 다윗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거 하는 거 기억하시죠? 예.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예,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6절 가서 보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이거 십자가에서 손과 발을 찌르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 전쯤에 그때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게 없었어요.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제국에서 행하는 사형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아가고 죽이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쯤에 내 손과 발을 찌른다고 지금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18절에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와 같은 말씀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건 이제 죽음에 대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갖고, 그래서 여기 30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니 그 한 세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는 그와 같은 세대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그게 부활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세대에 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게 여기 시편 20편 제가 다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이미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언이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 것도 한번 가서 볼까요? 시편 34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0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심에 그것들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렇죠?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심에 그것들 중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3절 가서 보시면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할 수 있고, 하나만 또 보겠습니다. 그 옆으로 가면 시편 41편
거기 9절에 가서 보시면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죠? 그렇죠? 이와 같은 말씀이 여기 시편에 여러 곳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요 정도만 시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구약성경의 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이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53장 하나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주 진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길게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53장 가서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4절에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런데 그는 실제로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해서 예수님 고난 받으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8절에는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나 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여기도 또 세대가 나오는 거죠.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다도 어떻게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두 명의 강도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죽는 거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화해연물이 되셔야 될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원래는 어떻게 되냐, 그를 상하게 하는 게 그게 주의 기쁨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속죄 희생물로 받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내용,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 이게 이사야서 53장 안에 그냥 한 장 안에 하나의 복음으로 완벽하게 들어있다는 거,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대언의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이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근데 이사야서의 그 예언 가운데 거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거의가 다. 이 53장만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 초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이 초림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뭐랄까 아주 명확하게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가 굉장히 혼란을 겪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고난받는 그 종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53장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니까 야,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고난받는 것도 있고 영광받는 것도 이게 한 번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사야 자신이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예를 들어 이사야서 61장 한번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가서 보시면 메시아 그 사역에 대한 게 나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주의 받아주신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신 날을 포고하는 거다. 주의 받아주신 해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초림의 때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신 날은 언제 이루어져요? 재림의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랑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이 막 나오고 하니까 이사야 자신이 이걸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시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수행한 거다. 그렇게 나중에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 제일 먼저 이렇게
어슴푸레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게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대목.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대목을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아주 아주 멋있는 표현이에요. 다른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가서 보면 His only begotten son 이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이미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독생자를 유일하게 낳은 아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18절,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시가 부름받으리 하셨느니라.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미 이 이삭을 드리는 그 일이 모형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미 하나 있었는데 그 다른 건 아들이 아니라는 거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영어로 only begotten son.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읽을 땐 그게 무슨 이야기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충성심을 보고 믿음을 보고 그리고 순양을 이렇게 대신 줬구나. 우리 이제 그렇게 읽는 거잖아. 여호와 이레가 됐구나.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히브리서에 와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실 때는 그게 예수님 부활과 연결이 되는 그런 모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미 읽은 거 시편 22편 22절, 그 다음에 27절에 31절이 이제 부활 이야기를 하고, 이사야서도 53장 10절에서 12절이 이제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가 돼 있는 데는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이것도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이것과 관련해서 시편 기록의 많은 부분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다윗을.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16편 8절,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가면 거룩한 자 해서 홀리완, 이게 지금 고딕체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맞습니까? 이렇게 돼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이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그 예수님이 죽어도, 그렇죠? 썩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를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사도행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열리면서 오순절날 되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럴까? 설교의 전형이에요, 여기. 이 사도행전 2장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설교를 해야 되냐? 그 복음설교의 전형이 여기 2장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2장 2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3절에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그분에 대하여 말하되 시편 16편에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고 시편 16편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29절에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썩음을 봤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렇죠? 다윗은 썩음을 봤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 주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런즉 그는 대원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조에 앉으실 것을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또 이것은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예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 바로 그분이 썩음을 보지 아니할 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증명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꽝 하고 못을 박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다윗이 이미 죽어도 썩음을 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시편 16편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37절에 또 사도 바울이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똑같은 그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쯤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를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주셨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복음서로 넘어가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 죽는 거 이런 이야기가 먼저 부활이 먼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가서 보면 12장 38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원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는다. 여러분 땅의 심장부에 이 혼이 들어가 있으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부활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이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나의 그 표적, 그거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하시고는 여러분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넘어가니까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21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 말씀 이후에 17장 9절, 23절, 20장 19절, 26장 32절 등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또 부활하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 그래서 내가 부활한다, 계속해서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성경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관복음서니까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시작을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와 같은 일이 요한복음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인다. 또 표적 보이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세우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그렇죠?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헤롯이 엄청난 건축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여튼 많은 그런 그 대리석 같은 거 이런 걸 가져다가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아주 초라했거든요. 이 둘째 성전 그거를 이제 싸갖고 그 당시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성전을 이제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46년이 걸렸다 그래서 40년 걸렸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다. 이런 상황인데 너가 어떻게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했다. 그 무슨 얘기야? 부활하는 거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잠깐 볼게요. 이거 이런 것도 이제 재미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8절 가서 보면 십자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기 전에 이렇게 대적할 증인들을 찾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증인들이 얘기하는데 58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지으리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다 이제 같이 제자들은 기억을 오히려 못하는데 그렇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한다는 거 믿지 않고 다 도망갔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할까 봐 노심초사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7장 68절에 가서 63절에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럼 진짜 일어나면 아니면 이게 와서 제자들이 가서 시체를 가지고 도망가고 이러면은 큰일이 나니까 무덤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재미있는 일이 예수님 대적하는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고 예수님 죽이고자 했던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믿지 않은 사람들로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이제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성경 그 다음에 복음서에 나와있는 내용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복음서가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뭐가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도행전 시작이 되자마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그러니까 십자가 사형 받고 죽으신 뒤에 그렇죠?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면서 또 언급이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교회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사도 베드로가 2장에 나와서 증언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게 왜 있어야 되느냐? 증언한 거예요. 3장도 마찬가지고 4장도 마찬가지고 5장 30에서 31절 마찬가지고 10장으로 넘어가서는 마찬가지고 13장 17장 이렇게 되면서 맨 끝에 가서 26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선포했던 내용이 또 이 안에 요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26장 22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한다. 나는 다른 거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 구약 성경에 그렇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한 것, 그것만을 말한다. 그게 뭐냐?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거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생에도 그냥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 이거에 그냥 초점이 가 있다 이런 내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로마서잖아요. 그렇죠? 사도바울의 서신서 1장 4절 딱 넘어가니까 거룩함의 영으로는 예수님은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났다. 또 로마서가 시작이 되면서 로마서가 서신서의 시작이잖아요. 서신서가 시작이 되면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3절에서 25절, 5장 10절 쭉 얘기하고 그다음에 6장 8장 그 다음에 10장의 부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대로 복음의 정수, 그거를 로마서 10장 여기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키신 것,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정수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는 우리 한번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에 가면 첫 부분에 복음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복음이 뭐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확신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으면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여기 계시록까지 곳곳에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예표로 이렇게 주시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데몬스트레이션 직접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선포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하다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도 1장에 예수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빌립보서도 3장 10절에서 11절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가 또 중요하니까 하나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끝에도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그 위대한 장을 마무리하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한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거기 하면서 히브리서 마감하면서 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만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곧바로 나오는 거예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일곱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기도 내용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게 그 내용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이 되면서 곧바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장 18절에도 있고 5장 6절에도 있고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에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이와 같은 그 일관성 있게 관통되는 그런 내용이 뭐냐, 대신속죄 희생물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려고 하면 부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예수님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예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예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직접 성취하시고 그 이후에 이 사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건데 뭘 알아야 되냐?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고 예수님이 그걸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전체 주제를 하나로 또 얘기해라. 그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예언해 주시고 이런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죽음과 부활 이런 거 뭐 많지만 뭐 한 20, 30군데 하면 이제 살펴봤거든요, 구약 시대.
그리고 또 복음서에 있는 것도 몇개 살펴봤고, 사도행전 좀 살펴보고, 서신서 살펴보고, 요한계시록 살펴보고 해서 이렇게 듬성듬성해서 성경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걸 이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